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샵 9730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콩으로 들으시면서 또 의견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의견 주시면 지금 가요나님, 미영만님, 보름달빵님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셨는데요. 이렇게 인사 건네주시고 의견 주시는 거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 시간 놓치셨다면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치시면은 뉴스픽 코너만은 여러분들의 시사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은 계속 연결돼서 보실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요 뉴스 골라주실 두 분 뉴스피 평론가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느덧 한 해가 2019년이 끝나가요. 두 분 기분은 어떠세요? 들어오신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된 거예요? 저희 뉴스 브런치가 네. 100일이 넘어가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벌써.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19년 마지막 날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저는 올해 정말 보람이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뉴스 브런치를 하게 된 건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이 비판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 의미 있는 뉴스다라고 네. 해서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제가 강원도 시골 출신이잖아요. 이제 시골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사는 곳이 실제로 뭐 초등학교 반이 3, 4개 있는 아주 제가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 어르신들이 논에서 일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이 방송 들었는데 좋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가슴이 뭉클했더라고요. 그게 제일 뿌듯하시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방곡곡으로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뉴스도 꽤 많은데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어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막판 변수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부결이 됐고 4+1 4+1 협의체 이것의 수정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찬반 논란은 뭐 그동안 뭐 저희가 여러 번 좀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남아 있고 어떻게 될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그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법안 자체가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있죠.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물론 네. 야권에서는 이 법이 공룡을 만드는 법이다라고 하지만 거꾸로 공룡 검찰을 견제하는 법안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참여정부가 만들었었는데 15년 만에 통과. 됐고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네.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이 포함이 되고요. 이 외에도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특히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바로 기소 독점주의. 검찰만 네.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렇다 보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할지 말지가 검찰이 너무 자유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공수처에서 이런 기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요. 뭐 법률 공포나 시행 준비를 거쳐서 6개월인 내년 7월쯤 출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국회가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운영 시스템에서 4+1 협의체 를 중심으로 많은 것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헌법소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둘 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제1야당을 계속 이렇게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계속할 것인가. 여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일단 정치력 부재 이 측면을 극복해야 되고요. 여당은 여당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야당을 더 껴안고 그렇죠. 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게 옥상옥이다 공룡이다 얘기하지만은 적어도 공수처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새해에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그럼 또 가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특별 사면을 단행을 했는데 사면 대상 가운데 주목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어요.
전혜원 평론가께서 사면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을 또 좀 주목할 만한지 좀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죠. 사면의 대상은 모두 5,174명입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특히 주목받던 인물들은 아무래도 전직 정치인이라든가 상징성이 네. 큰 인물들입니다.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직 정치원이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그리고 공성진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포함됐고요.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네. 하지만 사면 때마다 뭐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사면 명단에 빠졌는데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서 일반 형사범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면서 서민 부담은 줄이고 국민 대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선거용 사면이다. 지금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사면 안 한다더니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이 세 번째죠. 사회 통합의 의미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여기서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지. 이번 사면에서 사회적 갈등 사건이나 민생 사범에 대해서 이제 폭넓게 한 거는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선거 사범을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사면권이라는 게 헌법 79조에 의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만 저는 이제 평소에 사면권이 너무 남용되고 있고 남발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하나의 모양일 수 있는 사면권을 좀 자제하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사면권은 조금 더 자제가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더 많은 사면이 있었던 거죠? 2010년도에는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2,375명 엄청 많죠. 그런데 이번에는 267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전혜원 평론가께서는. 뭐 그 평가하는 야당에서는 굉장히 격렬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면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쏠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경우에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강원도에서 야당 도지사로 당선됐던 그랬죠. 인물이죠.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했던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은 이광재 전 지사가 그 언론과의 뭐 짧은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겠다 정도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두 분이 이제 이번 사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송문희도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 전혜연 세평론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로 좀 가보죠.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의 설립을 전면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최근에 나와서 저희가 이걸 한번 이제 전해드려야지 하고 챙겨놓고 있다가 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결정이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보죠. 송 소장님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네. 주시겠어요? 이 판결이 나온 지가 며칠이 됐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판결이라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헌재에서 지금 그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상의 평등권과 공무 단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 정치자금법 6조가 무엇이냐. 내용이 뭡니까? 네.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 비용을 모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 국회의원과는 달리 광역 그 단체장에게는 예비 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훑어보니 지금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선거 비용이 훨씬 많이 지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평균 비용이 얼마일까요?
한 2억 정도 듭니다. 아. 그런데 반면 광역자치단체장은 네. 평균 비용이 7억 6,400만 원. 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건 많이 네. 드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아닌가요? 드러난 이제 금액이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돈이 드는 거죠. 둘 다. 네. 그렇다면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후원회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평등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차별이다. 그런데 다만 헌법 불합치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헌법에는 위배되지만은 단순 위헌 결정을 해버리면은 효력이 중지되면서 법적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지속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럼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지금 개정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거죠? 네 이제 곧 내년부터는 이제 이 판결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이 판결을 이제 소원을 헌법 소원 낸 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후보했을 때 이거를 낸 겁니다. 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현실 정치가 굉장히 돈 많이 드는 선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두 분이 더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 돈 많이 드는 선거 이게 아니어야 청년이라든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선거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먼저 정치의 어떤 활동 범위 그리고 법 적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부분은 신인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선거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오히려 짧은 기간 안에 선거운동을 해야 하다 보니 오히려 돈 선거가 된다라는 예.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상시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어주고 후원금 제도 같은 경우에도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막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분들이 후원회 하면 이렇게 약간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후원회 제도 자체의 취지가 어떻게 보면 이걸 양성화하고 또 신인 정치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헌재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도 말 그대로 다양한 신진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을 요소를 좀 없애고 네. 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정치 발전을 촉진시켜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이제 후원의 제도나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갑자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보다 합법적인 창구를 열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지적인 것이 정치 신인들이 본인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말 상시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열어줘야 되는데 많이 막고 있죠. 선거 네. 기간도 굉장히 짧게 하고 또 후원회 같은 것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 사람 낯이 익은 사람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이것도 기득권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연말이 되니까 후원회 엄청 많이 옵니다. 문자 많이 받으시죠. 아. 그런데 정치적인 유권자가 본인이 정말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 또한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잘하는 사람 후원금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 얘기하는데 저는 국회의원 우리 한번 윤환장 있습니다만 월급 너무 많다. 월급 왜 자기들이 만드느냐 이런 얘기 했는데 월급은 줄이되 일 잘하면 얼마든지 후원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네. 자치구 있죠. 자치구 시군구 네. 거기도 후원에 해달라고 들어갔었어요. 헌법 소원이. 근데 그거는 인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지역구민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청탁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군구 자치구 같은 경우에 저는 그 경우에도 월급이 조금 과다한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송 교수님하고도 갑론을박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정치인들이 너무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못하게 하느니 어느 정도의 보수라든가 대우는 해주되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혹독하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일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소환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소환제라든가
또는 의회의 출석률이라든가 또는 법안 발의 또 실제로 통과된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이 책임 있게 정말 깐깐하게 걸러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데 교수님하고 제가 이 문제로 늘 갑론을박에 버립니다. 끝나고 네, 나서도. 과연 월급을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비슷하게 나오죠. 네. 왜냐하면 일을 잘하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가 주어져야 되는데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소환제 네. 4년이 너무 깁니다. 뽑아놨는데 유권자의 마음에 안 들 때는 불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정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연예인들이 왜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잘못하면 반대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후원의 파티도 열고요. 모 가수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후보의 그렇죠. 이름을 귀걸이로 만들어서 입는 뭐 귀걸이를 착용한다든가 옷을 판매해서 후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좀 양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후원금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양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후원금의 양성화 그리고 상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광역자치단체장은 사실은 그 청렴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헌법 불합치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그 이재명 전 지사가 예. 이 그 아 지금 현 지사죠. 예. 이재명 지사가 많은 뭐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정 재판에도 되어 있고 하지만 저는 그의 정치적 행보 중에 잘했다고 보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입후보 해보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장 뭐 본인 돈이 없어서 했겠습니까? 이런 헌법 소원을 앞으로 정치 이제 후진들이 이렇게 정치 진입하는 장벽을 낮춰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광역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후원에 모금한다고 별도로 문자 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초보다는 오히려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어떤 밀착도가 좀 더 약하지 않은가. 물론 이번에 헌재 소수 의견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소수 의견이 나왔죠. 네. 자, 그럼 마지막 뉴스로 이제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날이라 연말이 되면서 각 언론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뭐 올해의 인물, 올해의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는데 뉴스 브런치도 뭐 올해의 인물, 올해의 사건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분에게 기회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을 꼽아주신다면 꼽으시고 아니면 사건을 꼽아주셔도 되고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올해의 인물. 송문희 소장님. 예. 뭐 아주 뭐 비중이 있고 정치적으로 유명한 분을 해야 되나 약간 망설였다가 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송가인. 송가인. 아, 노래를 좋아하셔서 그러신가요? 아니요. 물론 노래도 좋습니다. 네. 그 송가인이여라 하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막 힐링이 되는데 네. 이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이 많이 지치는 한 해였는데 트로트로 국민을 대통합시켰다. 그래서 저는 국민 힐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 제가 테레비를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챙겨본 것이 미스 트롯이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함께 보면서 노래 를 따라 불렀어요. 나이가 들면서 트로트 가사가 굉장히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것은 뭘까? 이 트로트가 굉장히 인생에 담겨 있고 이런 것인데 제가 이 신드롬에 대해서 눈여겨 보는 거는 예. 아, 올해의 인물. 어떻게 보면 지금 듣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 각자가 올해의 인물이라고 다 생각해요. 있을 거예요. 본인의 예. 인생 자체가 하나의 역사책을 쓰고 계시는 건데 송가인 역시 그리고 미스트롯에 나오는 홍자, 숙향이 뭐 다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 쇼에서 본인의 힘든 시기를 다 극복해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공감을 한 것이거든요. 많은 힘을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떤 뭐 사건 인물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웃음과 또 즐거움을 주는 인물을 꼽았다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인물을 꼽았습니다. 제가 꼽은 올해 인물은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야, 소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설이고 사실은 가상의 인물인데요. 제가 이 인물을 뽑은 것은 저도 80년대생이 아닙니다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80년생 김지영을 뽑았습니다. 책이 나온 지는 몇 년 됐는데
됐어요. 그럼요. 그런데 올해 영화가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고 또 해외에도 수출되고 여기에 대한 경론이 벌어지기도 했죠. 네, 맞아요.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우리 엄마 뭐 56년생 이런 분들이라면 내가 인정해 주는데 82년생 김정은 차별받지 않아요.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의 기회도 박탈당하고요. 그랬죠.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보면 아들은 밥공기에 밥을 주고 딸들은 바가지 같은 데다 밥을 줘서 바깥에서 먹게 하는 아. 그런 장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도 우리 어머님 세대 얘기 들으니까 학교 간다고 갔다가 엄마한테 끌려와서 맞는 사례도 있었다고 그래요. 학교를 간다고? 네네. 가는 길에 잡혀온 세대 그런 분들도 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빨리 저희가 변화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왜 82년생 김지영이냐면 사실 지금 세대가 살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뭐 교육적으로 차별은 좀 덜 받지만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경력단절로 인한 또 어려움 또 실제로 직장생활에서 겪는 차별 업무에 있어서의 차별 또 여성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육아와 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을 너무나 그렇죠. 당연시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 상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돌아봐야 될 문제 또 우리가 차별력을 느끼지 않았지만 뭔가 굉장히 아픈 부분 사실은 차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인물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 뽑았고요. 그럼 남성들은 또 차별을 받지 않느냐? 사실 받죠. 그래서 민주당의 이철 의원은 지금 젊은 세대의 남성들이 정말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95년생 이 남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20대 남성. 네. 그러니까 95년생 이 남자 또 82년생 김지영은 특정인의 인물이 아니라 그 지금의 세대를 네. 대변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의 이름을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까 한참을 고민했는데요. 정말 응원하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두 분을 꼽으신 거네요, 그럼? 네. 해도 될까요? 예. 우리 쇼트트랙의 보석 같은 선수죠. 심석희 선수. 아, 예. 우리 체육계의 아픈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그랬죠. 많은 고통을 지금 이겨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아 이제 당당하게 앞으로 맞아요. 나가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심석희 선수 이름을 꺼냈습니다. 심석희 선수 이제까지 너무 잘했고 또 앞으로도 더 잘할 거라고 믿고요. 용기 있는 소신 발언과 또 그 과정을 이겨내는 과정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그 2019년 마지막 날이라서 좀 분위기에 졌습니다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리고 온다. 인생도 그러하다. 그래서 제가 미스트론 얘기했던 거는 수많은 사람들 봄날을 꿈꾸면서 겨울을 이겨내고 있다. 이런 데서 국민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 제가 그 말 하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가장 속이기 쉬운 게 뭐냐. 뇌다. 그래서 아. 뇌를 속이기 위해서 본인을 한번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1년 잘 살았다. 그렇게 한번 해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반전의 인물이기도 하죠. 다 여성분들만 쭉 뽑아주셨네요. 네. 여성 프로그램 어쩔 수 없군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뉴스픽에서 올해 인물 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송문희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내년에 다시 봬요. 멀리 못 가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함께하고 계시고요.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30분입니다.